네. 자, 그러면 주요 목숨을 바친 다칠 네. 사람들 주요 1위는요? 네,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아, 이건 뭐. 네, 바꿀 수가 뭐. 없어요. 지금 목숨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하고 블랙 전사들은 진짜 목숨 바치고 네, 있습니다. 또 어나니머스 또 다뤄주셨잖아요. 어나니머스. 네, 정말. 오죽하면 이 지금 이렇게 다 나서고 있습니까? 근데 민경욱 의원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거기서 대변인도 했고 자기의 본 친정 정당인데 네. 갑자기 외부에서 후루룩 들어온 하태경 일당과 김세연 일당과 이 사람들이 그냥 연일 그러게요. 민경욱 의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면요 그냥 우울증 오고 그냥 아, 너무 힘들다. 그래, 나도 뭘 이렇게까지 하냐. 그냥 내가 멈추자 하고 조용히 뭐 하실 텐데, 민경욱 의원님의 힘은 사실은 정말 이분이 9시 뉴스 앵커였고, 또 기자들 사이에서도 뭐 워낙 이 센스와 입담이 좋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입담도 있다니. 네, 의지. 의지와 그 투쟁력이. 네. 우파도 그런. 처음 본 거예요. 예, 네, 요번에. 우파는 이 투쟁력이 약하잖아요. 네. 아, 민경욱 의원이. 그런 점에서 좀 자질을 갖췄다고 저는. 네, 그 저는 이 자질이 이 10년 정권 하에서 키워졌다라고까지 보여져요. 그리고 벌써 KBS에 있는 노조 관련된 사람들, KBS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요, 민경욱 의원 죽이려고 처음부터도 저도 KBS 알게 되는 요만한 인맥들도 그냥 전부터도 민경욱 의원님 어떡하면 험담을 해서. 저 이 유튜버 한 명한테라도 그렇게 할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그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고서 그런 사람이 KBS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간판에 얼굴이. 그래서 제가 저 또 누굽니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문재인 정권하에서 아주 잘 나가시니까 좋겠어요. 제가 이랬어요. 네. 아주 좋으시겠어요. 얼굴이 그냥 대빵만하게 걸렸네.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 보내드릴게요. 이랬거든요. 네. 아주 충성을 하니까 아이고 본인도 뭐 보수라며 뭐 보수야 어디 보수야 그래서 박지원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엄청 좋겠는데 이랬어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민경 의원을 그렇게 견제했다는 소리는 그러니까요. 이미 본인들은 다 먹고 이제 다 죽었고 여기 뭐 누가 전사가 있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냥 미래통합당은 영원한 야당으로 자기네들 얼마나 편해요. 맞아요.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진짜 돌연변이라고까지 보여집니다. 네. 우파 안에 돌연변이 한 명이 지금 너무너무 깝깝할 거고 대신에 진짜 저도 항상 기도해요. 민경 의원님 위해서. 왜냐면 정말 모든 이 여섯 장 갖고도 그렇게 괴롭히고 뭐 그냥 요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걸고 너무 수색당하고 휴대폰 압수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끝도 없이 이제 괴롭힐 텐데 민경 의원님 힘내시고 근데 블랙 전사들도 아쉬운 게 지금 서로 뭐 교대역 뭐 법원 이룰 때가 아니에요. 다 모여야 돼요. 맞아요. 뭐 근데 저 아는 분도 뭐 자기 공정 연대당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대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 지금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럼. 같이 가야 되는데 누구는 거기서 뭘 또 누구는 어디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 듯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10월 3일 최소가 진짜 10월 3일 때 국민적 분노가 함께 확 모여야 모든 용기 있는 사람 10%가 나서야 그 다음 20, 30%가 또 붙고요. 네.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아 이거 우리도 다 해야겠네라고 전파가 되는 거죠. 지금 정보가 이런 뭐 유튜버를 통해서 정보는 다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만에 하나 아유 저기 내가 나가야 돼? 나가도 돼? 나갔다가 괜히 또 뭐 물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면 지금 안 된다. 네. 더 많은 분들이 그 블랙 전사들 모두가 이제 장소 하나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 시간대 있으면 하나로 싹 몰고 다 도와주고 네. 또 그렇게 해야죠. 예전에 네. 그래도 태극기 집회나 이런 게 잘 나갈 때는요 서로 그랬거든요. 네. 서로 단체야 당연히 그게 있죠. 이제 이 저 광화문을 이것들이 안내주는 게 그 이유인데요. 광화문에서 각 지파들이 다 모일까봐. 네. 근데 서초동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도로는 안 내줍니다. 인도에서 네.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인도는 한계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각 출구별로 그러지 말고 지도자끼리 네. 각 지금 집회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서로 만나면 네. 되는데요. 지도자끼리 만나셔서 이제 그 대오를 같이 일사불란하게 해서 그냥 뭐 방법은 여러 가지 공동 주최하는 방법도 네. 있고 아니면 그리고 그 주별로 네. 그러니까 첫째 주는 뭐 이 단체에서 네. 주최하는 그 대신 딱 몰아주고 네.
두째 주는 이 단체, 이렇게 네. 순서대로 주최하자 네. 저, 하는 수업도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네.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아이디어를 이제 하나 내자면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집회라는 말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촛불도요. 네, 촛불 집회인 시기가 있었고 촛불 문화제로 변경을 한 때가 있었어요. 아. 문화제에 나가는 건 애도 됐고 나가도 되고 아, 문화제도 예, 나가고 거기서의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수도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을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부담이 되는 집회거든요. 아, 잘못 갔다 내가 찍혔다가 뭐 우리 아빠 회사에서 내가 뭐 할까봐 뭐 할까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공포정치 네, 공포정치고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 오죽하면 기자들도 언론사도 이렇게 다 줄을 쓰는데 뭐 검찰도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박종진 앵커도 그 말 하더라고요. 저희 검찰 동생들이 있어서 전화하니까 기가 다 죽어 있대요. 네 어? 브레인이고 너 검찰인 친구가 왜 이래? 이러면 아유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경, 언론 다 잡은 거예요. 그게 그냥 잡히겠습니까? 뭐 이런 사건을 보면 본인들이 알죠. 아 이러다가 평생 나는 승진 못하겠구나. 이러다가 나는 그 공포를 지금 다 오만 곳에 다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정말 미친 듯이 독재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문재인 정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누가 피해를 봐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의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목숨 걸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오는 사람들은 이걸 문화재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좀 편안하게 오고 그 안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왜냐면 세력이 지금 많이 왔지만 좀 더 와야 돼요. 예, 지금 이걸로는 안 되고 근데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네. 예, 공감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문화재도 네. 좋네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규탄대회 이거보다는 네. 에, 공명선거 문화재 네. 아, 그쵸. 공명선거 문화재인데 네. 사실은 부정선거를 그쵸. 공명선거로 바꾸는 네. 거니까 앞으로 아, 우리 선거, 좋네요. 네, 선거를 다시 바꾸자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좀 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 한 줄 바꾸는 거거든요. 색깔 하나 바꾸는 거고 그럼에도 그렇게만 되면 뭔가 확 마음이 가요. 근데 지금 모두 함께 죽읍시다. 저한테도요. 그 제 구독자님들도 김신혜 씨가 이번 대신 죽어달래요. 아이들 다시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그 우리 애들이 그걸 댓글을 봐요. 엄마 아이고. 죽어야 돼. 그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격해요. 근데 그것도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아는데.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자들하고 생방 이렇게 가끔 하면 구독자님들하고 좀 싸워요. 제가 왜 싸우냐면 누구님은 뭘 하고 계세요? 왜 다 유튜브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다 누구한테 하라고 그러고 누구님은 뭘 하실 건지 오늘 쓰시라고 네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김신혜답다 네 그럼 한 줄 써요 자기도 뭐 하겠대요 그럼 그거 꼭 하시라고 우리 같이 하는 거지 국민들이 왜 우리는 항상 댓글을 달고 다 했다 아...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즐겁게 고기 먹고 다 하고 왜 유튜브가 안 싸워주냐 최소한 저 집회에도 참여라도 해야죠 해야지. 네 그치? 그러니까 네. 같이 할 수 있는 거 뭐 최소한이지 예, 최소한의 참여를 하든 뭘 하든 이제 맞습니다. 같이 국민 의식 수준이 같이 올라와야 승리를 하는 거죠 뭐 그냥 나서기로 한 사람들 너넨 다 죽어 그리고 또 죽으면 죽었다고 뭐라 그래요 아, 아 쟤는 또 왜 쟤는 살아야지 또 왜 죽었냐 그러니까 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려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네, 네 그런 생각을 네, 갖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저 민경욱 의원한테도 부탁드리면 제가 만나서 또 부탁도 드리겠습니다만 방송으로 부탁드리면 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이제 말하자면 흥분하고 네. 민경욱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네. 본인도 느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여기저기서 불러요 지금 민경욱 의원을 5번 출구에서도 부르고 6번 출구, 7번 출구 뭐 교대용 많이 부르면 네. 이분이 또 투사지만 네. 마음이 착해 맞아요 부르는 대로 다가 보니까 내가 자기로 다 모아야죠 이분이 그렇지 예. 내가 그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예. 민경욱 의원이 어느 나서서. 날 저 대포집이라든가 식당 하나 빌려서 지도자들 다 불러 모으십시오 물러 모으시면서 막걸리 놓고 오늘 끝장을 내자 자 앞으로 이거 한 군데서 우리 저 우리 다 하는데 네. 전부 공동 주최합시다. 멋지네요. 그런 식으로 민경욱 의원이 깃발을 드세요. 아니, 연설만 하셔서 제가 볼 땐 근데 너무 잘 싸우고 계시는데 잘 싸우면서도 합쳐야 그 됩니다. 예. DJ의 전략, YS의 전략 그 사람들 제가 비판도 많이 했지만요.
사람 모으는 데는 그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DJ하고 IS가. 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도 네. 지금 지도자로는 지금 처음 나서는 거니까 네. 딱 분파 사람들 불러서 네. 다 이게 민경욱 의원이 딱 중심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날은 확 옵니다. 그리고 네. 나는 모이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네, 멋지네요. 뭐, 네. 5번도 가고 6번도 가고 7번 인자부터는 안 가겠다. 네. 당신들이 모여서 한 군데에서 하면 나는 그때 연단에 쓰겠다. 네. 그러면요 모입니다. 그날이 시작입니다. 그렇지. 그날이 블랙시위 진짜 네. 블랙 문화제 시작입니다. 그거 예. 저 장소 잘 택하셔서 저 하면은 이봉규 박사님 기획 좀 해주세요. 같이. 아니, 저는 뭐. 예, 왜냐면 아니 안 나선다니까. 아, 안 나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은 네. 했어요. 제가 몇 군데 네. 그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마이크 잡아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면 지금 서초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할 생각 안 하냐 그랬더니 서로 생각이 좀 다르대요. 조금씩 다른 이유가 아, 있군요. 예. 뭉쳐라. 나는 그래 거긴 못 나가겠다. 네. 뭉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절 몇 번 한 적 있어요. 네. 한 번은 갔다가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야. 네. 이게 따로 무슨 떨어진 데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도 있어요. 와이프하고 네. 갔다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제 죄송한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뭉쳐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저야 뭐 민경욱 의원처럼 그렇게 뭐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지만 그래서 마이크 잡는다고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여기서 그러면은 다 분란을 시키는데 일조하는 게 돼서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네. 좀 뭉쳐 주십시오. 아 그럼 매일 나갈게요. 아예 뭉치시면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요. 뭉치면 저 매일 나가요. 저도 진짜. 애들 데리고 네, 그러니까. 검은 옷 다 사놨어요. 네. 다 같이 나가. 아니 빨갈 때는 빨간 옷이고 애들 데리고 다 나와야 됩니다. 유모차 들고도 나오고 맞아.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 민경 의원님이 이미 용기를 내셨으니까 진짜 하신 말씀대로 민경 의원님 주체로 깃발을 드셔야 네. 돼요. 왜냐하면 이제. 스피커가 아닙니다. 스피커는 네, 많아요. 이제 예. 지도자로 나서 주십시오. 네. 지도자는 투쟁력도 중요하지만 네. 기획력과 리더로 앞에서 나를 따르라 네.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다 따른다니까요. 왜냐하면 네. 이 시대의 지도자로 보는 사람은 목숨을 바칠 사람입니다. 그럼. 네. 최소한 저 사람이면 목숨을 바치려고 마음은 먹었구나. 아니 그 네. 그런 정도 투사는 돼요 민경욱이 되시니까요. 되니까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그거. 절대 이런 영웅이 못 됩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없잖아요. 없어, 정말 없어. 너무 없습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님 좀 더 나서주시고 그 나머지 사실은 집회의 지도자일 순 있지만 많은 분들 이번에 팔로워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거 네. 욕심 뭐 큰 욕심 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전체 파이가 다 끝나면요 그냥 또 문재인 정권에서 집회 한번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네. 뭉치는 게 자기한테도 더 큰 욕심 부리는 걸 수 있어요. 파이가 커지니까 자 요만한 파이 하나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 네. 거고도 이걸 같이 뭉쳐서 네. 이만한 파이를 만들어서 자기는 애초에 요만한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만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자유무역이에요. 네. 그게 자유무역. 자유무역이라는 네. 게 자 열대 지방에서는 바나나가 많이 나요. 네. 근데 저 추운 지방에서는 공산품이 나요. 네. 이거를 여기 주고 공산품 받아야 서로 싸게 그거 하는데 난 바나나로 부자 되겠다. 그럼 바나나만 먹어야 돼. 아, 지금 딱 그러니까. 그거네요. 이거 되게 네. 중요한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파이를 예. 전체 커서 나누는 가운데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각 분파의 지도자들은 네. 더 자기가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네. 제발 좀 뭉쳐주시기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